주말들은 잘 보내셨나? 차트를 먹으니까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어? 뭐가 많이 나왔어? 자, 보겠습니다.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people's health and subject well-being are affected by ethnic relations로 시작하고 있다. 당연히 복습을 안 하셨겠지만, 홍주. 주제가 뭐예요? 자, 사람들의 건강은 민족의 규모에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보긴 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고 올바른 단어로 고쳐 쓰시고. 자, 1번부터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different outers even when obvious factor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차이점, 이 차이점이 뭐 말하고 있었어? 이 차이점이 뭐 말하고 있었어요? 소수 민족이나 네. 무슨 차이? 건강 결과 차이 요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이 건강, 이 건강 결과 차이가 outer, 변환이 되었다면 요거는 실험의 결과로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부터 검거하였다. remain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것으로 보여주시오. But the difference remains even when obvious factors such as social class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are controlled for. This suggests 앞 문장은 suggest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가 지금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야? 관계. 관계. 관계 속에서의 뭐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이 글의 주제를 철자로 시작하는 낱말로 완성하시오. 자, 사람들의 건강은, 이거 왜 답 지켜졌어? 자, 이슈. 자, 사람들의 건강은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소재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건강 결과라고 했었어요. 소재가. 자, 주제를 말할 때는 매번 얘기하지만, 소재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이 서술어로 등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사람들의 건강이에요. 뭐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 민족적 그룹이라고 했지. 민족적 그룹의 뭐에? 그룹. 민족적 그룹의 민족 집단의 뭐? 규모. 규모에 해당하는 단어 뭐였죠? siz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맞았네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Time Nutrition Experts, most nutrients are better absorbed and used by the body when consumed from a whole food instead of supplemen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김현영, 네. 주제 뭐예요?
보충제를 예.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 보충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뭐래? 인위적이고 다 흡수되지 않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 그러므로 보충제를 먹는 것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고 각 보기를 해석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학생 오늘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은 Common ground in you. 안 되네요. 자, 죄송. 묶어보자. 자, common ground. Common ground가 뭐지? Common ground. 공통된 땅이 뭐예요? 공통점. 네, 공통점. 공통점이야. 뭐 할 때 영양 흡수, nutrient absorption. 영양 흡수의 공통점. 사이에 between whole foods and supplements. 전체 식품과 보충제 간의 영양 흡수의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고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2번. Why is taking supplements dangerous? Contrary to myth. 왜? 자, myth라고 하는 것은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미신 혹은 뭐 통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사실이 아닌 말들을 미스트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왜 보충제를 먹는 것이 dangerous 위험합니까? 뭐에 비교해서? 자, 이거 분사구문. 분사구문. 왜 통념과 반대로 보충제를 먹는 것이 위험합니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ow can the absorption of nutrients in supplements be improved? 어떻게 흡수, 영양소의 흡수, 어디에서 보충제에서의 흡수는 be improved, 성취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 라는 말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2번이 될 것이다. 자, 3번. The need. 필요성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and crackdown on illegal supplements라고 했는데 얘 자체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불법적인 보충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regulation은 규제라는 말이고 crackdown은 단속이다. 오케이? 자, how to라고 하면 뭐뭐 하는 방법. 어떻게 적절하게 take supplements 보충제를 섭취할 것인가? For your health condition 너의 건강 상태를 위해. 그래서 이번에도 충격적인 인터넷을 봤는데 우리가 매번 먹는 뭐 비타민이나 기타 영양제가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터넷 결과. 근데 지난주에 요거 수업했는데 그 주에 왜 그런 기사가 떴을까? 다 이거 시뮬레이션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나만 빼고 다 데이터 쪼가리들 아닌가? 자, 4번. 자, 다음 글에서 주어진 우리말과 같은 뜻이라 들어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할 문장을 완성하시고, 단속과 규제가 거의 없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박이면 종종 대가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우리말로 치면 문장 몇 개로 볼 수 있을까요? 문장 3개야. 단속과 규제가 없다면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박이며 종종 대가가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끊고 이렇게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다. 자, 그럼 단속과 규제가 없다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뭐 하다면 조건 걸어주고 있거든요. 오케이? 조건 걸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일종의 가정법처럼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가정법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오케이. 얘를 따로 일단 빼주시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박이며 종종 대가가 크다라는 것.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 자, 여기만 딱 주어만 따로 빼볼게요. 여기 이렇게 주어라고 쳐보세요.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박이다. 도박이다. 자, 본문서 따라 하시고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박이다. 그리고 대가가 크다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주어진 코스틀리라는 단어 딱 보이지? 종종 대가가 크다. 자, 면은 뭐예요? 이거 and 넣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 지금 딱 봐도 몇 단어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충제를 섭취하다. 두 단어지. 자, 그러면 보충제를 섭취를 하는데, 자, 지금 이 주어에, 이 주어 구에 주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따로 없어. 주어가 없다라는 것은 준동사로 가져오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케이? 주어가 없으므로 준동사로 가져올 것이다. 자, 그러면 보충제를 섭취하다. 아까 위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Taking supplement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요거 먼저 영작해보는 거예요. Taking supplement.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도박이다. 자, 동명사는 수익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수. Is gamble 쓰고 있지만 gamble은 명사다. 오케이. 명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관사인 A 넣어주세요. 이거. 알겠어? 이며 그 다음에 자주 종종 종종으로 들어간 거 뭐 있지? often. 그 다음에 대가가 크다. costly 일단 넣어주시면 나머지를 한번 판단해 볼 건데, 자, 저 지금 부사를 말해줄 친구가 with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원래는 without 가정법처럼 얘기하시면 되겠지만, 자, with가 등장해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무언가가 없죠. 그래서 사실 without으로 시작하셔도 괜찮다고 쌤은 생각해. 이따 그렇게 쓰신 분도 쌤이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without 단속과 규제 control and regulation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with를 써서 with no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요. 정답대로 원문 그대로 with re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다 정답 인정해줄 거예요. 이렇게 썼다면 김현우 그렇게 쓰셨습니까? 자, 다음 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a major problem with counting from zero. There is a major problem with counting from zero. 자, 복수는 주제 뭐예요? 그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0부터 세면은 우리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네.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0부터 세면 문제가 있다. 네. 오케이? 자, 1번.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 골라보도록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It can be very confusing because there would be a need to stress when to touch and when not to touch. 자, 이것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뭐가 있어? 필요성이 있어. 뭐 할 필요성? 강조할 필요성. 뭐 했을 때 언제 만질지, 언제 안 만질지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If a child accidentally touches an apple while saying zero. 자, 하나의 사과를 0이라고 말하면서 짚는다면, then the total number of apples. 자, 그 사과의 전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0부터 세면 사과 전체 셀 수 있어. 자, 만약 그러면 will be accurate. 정확할 것이다 맞습니까? Will be off by one. 1만큼 빠질 것이다 맞습니까? 네. 네. Will be offset by one.
얘 뭐요? 1만큼 더해질 거예요. 아니죠? We'll have an even number. 뭐야? 똑똑? 균등한 숫자를 가질 수 있다. 맞아? 아니죠? We'll be like whole numbers. 전체 숫자와 같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한 번씩 밑에 거 해석해보자. Problematic outcome of touching object. 물체를 만지는 것에 problematic outcome. 문제적인 결과. 뭔 소리야? 만지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나? 요즘은 무언가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인 시대였지만 예전에 아무거나 만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진열대 뭐 만지기만 해도 사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자, the reason numbering should start at zero. 번호 세기가 0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주제랑 전혀 관계입니다. The benefits of the world object correspondence라고 되는데, 자, correspondence는 관련성. 그러니까 respond 반응을 하는데 코 함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성입니다. 오케이? 네. 자, importance of including zero in the number 숫자 0을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The serious consequence for counting starting at zero. 심각한 결과, 뭐의 결과? 0으로 숫자를 세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결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리뷰 마무리하였습니다. 본교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있죠? 자, 다음은 19번. 자, 빈칸 문제 푸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봤나 혹시? 그 뭐니? 외신으로 한번 본 적 있어요? 이거 수업했던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안 했군요. 자, 그러면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라고 했는데, 자, 시간을 쌤이 줄여주기 위해서 쌤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문맥상 동의어들을 찾아가면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상 동의어들을 찾아가면서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었어요. 네.
자, 읽어볼까요? 아직도 답을 못 내리고. 손대. 오, 어떻게 맞췄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in a culture, 문화에서 어떤 문화? Where there is a belief that you can have anything. 자, 그 문화 속에서요. There is a belief. 신념이 있는 건데. 자, 대답의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럼 이 대답을 뭐라고 부르게? 동격. 오케이라고 부르죠. 딱 맞췄습니다. 자,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이 뭐냐면 You can have anything. 너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 뭐, 네가 진실로 원하는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는 문화에서 오케이? 있는 문화에서 There is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뭐 하는 것에? 선택하는 것에. 첫 문장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쓴 체내했지? 왜 한 번씩 하니까 까먹나? 첫 문장에 항상 뭐 나와요? 박승욱, 첫 문장에 쓱 늘 뭐 나와? 아, 소재. 네, 소재, 소재. 아, 준원이가 살려줬습니다. 자, 소재. 소재로 칠 것은 우리 이제 어떤 선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념과 같은가? 그 선택에 대한 신념, 문화별로 있는 선택에 대한 신념을 말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many cultures,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통념 반박, 오케이 통념 반박. 많은 문화권에서는요, do not maintain this belief. 이 신념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 신념이 뭐요? 요 빌리프요, 오케이? 이 신념을 유지하고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드나들을 믿지 않아요, 데디아라고. 데디아라고 믿지 않아? Life is about getting what you want. 삶은 뭐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다. 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문화권은 삶은 뭐다?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원하는 대로 살면은 망한다라고 어른들이 늘 얘기하고 있지. 그런 거 치고는 쌤은 망했나? 20대를 뭔 소리야? 자, life is about 삶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삶은 뭐에 관한 What you're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무슨 말이에요? be supposed to 맨 첫날에 얘기했다. be supposed. 추구. 어? 추구. 추구? 추구? 어? 목적? 자, 하나씩 얘기해서 너 얘기해. 자, 뭐 칼이라도 들고 수업해야 되나? 비서퍼스트 뭐예요? 비서퍼스트 must, should, ought, have to, need to, 비서퍼스트 첫 장에 메모되어 있을 거예요. 주제 찾기 어쩌고 얘기하면 맞지? 돼 있지? 네. 해야 한다라는 거, 해야 한다. 딱 직역하면은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너는 그 운명에 가 있어라는 말인데 그냥 해야 한다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삶은 is doing what? 삶은 뭐에 관한 것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알겠어? 자,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야? 아니지. 내가 원하는 것인가요?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저 나까지 했으니까 이거 빨간색 같이 그어보자. 삶은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고등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공부 강조를 하다 보니 딱히 대안이 떠오르지 않네요. 혹시 하고 싶은 대안이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공부하시면 돼요. 또 그렇게 한국 사회가 젊은 나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쌤 생각에 그다음 뭐든 늦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도전하고 대신 약간의 주름살을 안고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게 괜찮다. 언제든 도전하셔. The reason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is they believe that what they may want is not related to what they are supposed to do. 문장 겁나 더럽게 썼죠. 자, 보겠습니다. The reason. 이유야, 이유. 이유인데 reason이라고 하는 친구는 관계부사 I 그냥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ey have trouble making choices.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선택을 하는데 겪는 이유 자 고등부 들어갈 거면 요거는 그 동명사부 구문으로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Be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어법 문제로도 가끔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옛날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탈레반이 총 겨누고 있어도 저건 동명사다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탈레반이 살려줄 거. 자,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데디아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보호절 대승략입니다. 오케이? 자, 그들이 믿기 때문이래. 그들이 믿고 있대요. 뭐라고 믿었냐면 What they ma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is not related 관련되어 있지 않대요. 뭐에? They are supposed to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됐습니까? 쌤 고딩때 학대 댄서 꿈꾼 적 있었거든요. 근데 쌤은 이제 제주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댄서를 하고 싶으면 일단 서울을 가야 되잖아. 서울 가려면 공부를 했어야 했어. 지금 이 수도권에 사는 것만 해도 재산이요. 알겠어? 이 공부 미리 하란 말이고. 자 그러면은 자 그들이 원하는 거 색깔별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망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자 6번에 지금 밑줄 딱 떴어. The weight of outside consideration. 외부 고려사항의 무게예요. 외부 고려사항. 자 쌤이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외부 고려사항은 지금 빨간색이 되겠어요? 파란색이 되겠어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그럼 외부 고려사항은 앞문장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외부 고려사항은 더 크대. 뭐보다 여기 들어갈 건 뭐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건 뭐야?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잖아. 하고 싶은 거. 여기는 하고 싶은 것밖에 들어갈 말이 없다. 알겠어? 자 지금 선택지 보세요. 하고 싶은 거를 말하고 있는 선택지 몇 번이에요? 1번 욕구 하고 싶은 거. 자 메리트라고 하는 건 장점입니다. 장점이라는 그 어떤 언급도 없어요. 26번 골랐어요. 3번 능력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지금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limitation 한계, 그리고 worries 걱정. 자, 그럼 답을 골랐으니까 그냥 나머지는 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this is an issue in a group, 이게 집단에서의 문제라면 we discuss what makes for good decisions. 우리는 지금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좋은 선택을 만들어내는지. So if a person can be unburdened라고 했는데 burden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짐이야, 짐. 그러면 동사로 썼다라는 것은 짐을 지우는 거지. 그래서 부담을 주다예요. 그러면 안 부담스럽게 됐다가 뭐야? 짐을 덜다야 된다. 짐을 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짐이 덜어진다면 뭐로부터? From their cares and duties. 자, cares and duty. 그들의 관심과 의무. 뭐야? Outside consideration이지.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and just for a moment, 잠시 동안 consider what appeals to them. 그들에게 매력적인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다면 they give a chance. 그들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떤 기회? sort out이라고 하는데 sort out은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하다. 그들은 분류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뭐할? 그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분류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걸 분류해서 결국 뭐 했을 것이다? 선택했을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they can consider. 그들은 고려할 수 있어. 그 다음에 negotiate. 협상할 수 있어. They are external pressure. 외부 압박과 뭐였어요? Outside consideration. 이렇게 같은 말. 이해됐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외부 압박이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면의 욕구. 오케이. 이너 디자이어. 뭐 이 정도도 바꿀 수 있겠죠. 내면의 욕구. 내면의 욕구랑 외부 압박과의 싸움 속에서, 근데 정말 킹받는 포인트는 결국 네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결론은. 이럴 거면 글을 뭐하러 쓰는데. 이 대선택과 자극의 시대에 답을 안 내려주는 건 이제 범죄예요. 이 교과서 바뀌어야 되는데.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풀기는 좀 쉬울 거예요. 내신 대비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긴 했었는데 문제를 선택하는 데는 굉장히 쉬울 것이다.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뒤에를 보나? 처음으로 했어. 아? 처음으로 했어. 아, 그거 넘어가서 풀어야지.
잘 푸셨네. 빈칸 채워보고 있었어요. 원래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 알아요? 숨 숨 쉬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영. 네. 쌤의 네. 그 세뇌를 반드시 잘 받으셔야 돼요. 네. 알겠어? 네. 쌤이 뭐라고 여기 제대로 푼 거 맞아? 네. 제대로 다 읽고 풀었어. 네. 자, 순서 문제 풀 때 우리가 이제 고2, 고2 초반 때까지는 통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명사 기준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대명사. 주어진 정보. 선생님은 이것을 올드 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한 2-3주 전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빠진 정보가 있으면 그 친구는 다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문장 읽어보시고 주어진 정보들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야. How to develop respect for and knowledge of other cultures까지 목적, 부비라. 자, 어떻게 그 존경심을 발전시키는지, 또 뭐를 발전시켜 지식을 발전시키는 건지, 뭐에 대해서 다른 문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존경심과 지식을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이해는 시작합니다. 뭐와 함께 re-examining 라고 되어 있는데 examining이 무슨 말이에요? examining 너무 당당하시네. 필수 단어야. 필수 단어. 너 이거 봤을 걸 시험에서. 점검. 어? 점검. 그래. 점검이야. 점검하다, 검토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점검하고 검토를 하는데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은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는 재검토하자. 따르지 말.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규칙을 다시 생각해보자. 오케이? 재고해보자. 알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I treat others in the way. 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 대접하고 있어. 어떤 방식?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다. 그래서 쌤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별로 관심 안 걸고 퇴근도 빨리 하는데 그러면 날 멀리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예전 회사에서 범철 씨 왜 이렇게 집에 빨리 가요?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할 일 없거든.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그래도 술 한 잔 먹으러 가죠.
내일 일정이 있는데. 아, 그래도 한 잔 먹고 가. 먹고 가면 또 술 들어가면 이제 그 가면이 벗겨지거든. 그럼 새벽 3시, 4시 비가. 다음날 바로 지각. 지들은 지각. 그래서 술 먹으러 안 가고 있는. 나만 못되게 만들고 바쁜 사람들 같아. 자, 어찌됐건 자, 이 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이다. 자, 이 대명사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승 이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봐, 여기 벌써 뭔데, 벌써 네 오케이. 어떠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어. 어떤 it can create 만든다 라는 어떤 동작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2번 이런 multicultural setting however 왜 갑자기 however? 그러면 C 밖에 없다네. 아, this rule 여기 딱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규칙은 make sense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어디에서 on some level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말이 돼요. 자, 근데 다 읽지 마시고 쌤이 이거 독해는 이따가 쉬는 시간 후에 할 테니까 여기 보세요. 이 규칙은 잘 통해. 어디서? 단일 문화권에서. 단일 문화권에서 누가 봐도 반대말인 것 같은데 비번에 있었지. 그럼 CBA로 가보겠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딱 30초 만에 풀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왜 30초 만에 못 풀었을까? 학원에 와서만 영어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좀 영어 보라 말이야. 알겠어? 진짜 그 일주일에 우리 두 번 만나니까 목요일 하루 정도는 스스로 좀 영어 좀 공부 좀 하시고. 알겠어요? 질문 하나씩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쌤이 국어 1등급이 된 이유 얘기했나? 중학교 때 그 미스테리 외계인 귀신 얘기 이만한 장문글 읽다가 그냥 독해왕이 됐어요. 뭐 이렇게 책을 따로 읽은 것도 아니고 맨날 새벽마다 불 닦아놓고 미스테리 막 귀신 외계인이 왔네요 뭐 중동에 가면 진이가 어디 감옥에 묶여있네 이런 거 보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영어도 계속 감 잃어버리지 않도록 읽어야 돼. 목요일에 영어 시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잠깐 쉬겠다가 독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